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새들처럼 기본 연주법 대해 설명드릴게요. 스리핑거 전형적인 패턴으로 만들어 봤고요. 일단 여러분께 스리핑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이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일단 루트가 6번 줄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G를 코드 G를 해서 엄지로 처음에 리듬이 땅, 땅, 딴, 다다, 다다, 다다. 되게 간단해요. 리듬은 앞방만 지금 이 곡 같은 경우 앞반만 4분음표고 나머지는 다 8분음표예요. 딴 다다 다다 다단 딴 다다 다다 다단 딴 다다 다. 근데 처음에 6번 줄을 엄지로 치죠. 6 그다음에 4번 줄을 다시 또 엄지로 또 한 번 더 쳐요. 4하고 3번 줄을 I로 치고 다시 또 6을 다시 엄지로 2번 줄을 M으로 다시 또 4번 줄을 T로 3번 줄을 I로. 그럼 6 4, 3, 6, 2, 4, 3. 손가락 기호를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4번 줄을 반드시 엄지로 치셔야 안정감 있는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6, 4, 3, 6, 2, 4, 3. 6, 4, 3, 6, 2, 4, 3. 자, 리듬 한번 넣어볼게요. G로. 되게 많은 곡이 스리핑거로 쓰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루트가 5번 줄인 C코드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아. 6번 줄이 루트일 때랑 똑같이 6, 4, 3, 6, 2, 4, 3에서 루트 첫 스타트만 5번 줄로 하시면 돼요. 5, 4, 3, 5, 2, 4, 3, 5, 4, 3, 5, 2, 4, 3. 그렇죠? 네. 방식은 똑같습니다. 6, 4, 3. C. 자, 그럼 세 번째 패턴이 있겠죠. D 코드처럼 4번 줄이 루트인 경우는 자, 아까 C에서 6, 5, 4, 3, 5, 2, 4, 3에서 손을 중심 이동을 그대로 줄 한 칸만큼 전체를 내려주면 돼요. 자, 이 개념을 분명히 머릿속에 두고 하셔야 D 코드 같이 4번 줄 루트인 경우가 헷갈리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면 손의 중심 이동을 안 하고 손가락만 그대로 바꿔주다 보면 조금 이 모양 자체가 틀어지면서 좀 힘들어지죠. 이걸 그대로 손을 중심을 한 줄 한 칸만큼 그대로 손 중심 자체를 내려주시면 돼요. 내려서 4, 3, 2, 4, 1, 3 이렇게 치면 돼요. 아까 쳤던 걸 그 줄 하나씩 다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 4, 3, 2, 4, 1, 3, 2, 4, 3, 2, 4, 1, 3, 2.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곡에서는 루트가 4번 줄인 코드가 아예 없어요. D 코드조차도 D 에드 11에서 이렇게 C에서 두 칸 옮긴 거 이걸 그대로 쓰기 때문에 6번 줄 내지는 5번 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전주 부분 G. 이건 전주가 없죠. 그냥 반주죠. 6, 4, 3, 6. 그 다음 C 온 G 코드 잡고 다시 또 C, G, D. 자, D는 이번에 C에서 두 칸 옮긴 거 5, 4, 3, 5, 2, 4, 3 되겠죠. 열린 G 공간 속 G7. 여기서 7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양이 있지만 여기서 새끼손가락을 그대로 4번 줄 3플랫 눌러도 그 새끼 4번 줄 3플랫이 바로 G 코드의 플랫 7음이기 때문에 이거랑 차이죠. 여기서는 왜냐하면 1번 줄을 눌렀을 때 6, 4, 3, 6, 2, 4, 3 하게 되면 세븐인지 진지 코드가 똑같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죠. G7을 넣었습니다. 이때는 운지를 다른 코드를 할 필요 없이 굳이 6번 줄 3플랫만 하나 눌러줘도 돼요. 왜냐하면 누르고 있는 5번 줄하고 1번 줄은 치질 않잖아요. 6, 4, 3, 6, 2, 4, 3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치다가 세븐일 때는 새끼손가락으로 4번 줄 3플랫만 하나 추가시켜주면 간단한 연주가 가능했죠. 열린 공간 속을 G7 C 5 4 3 5 2 4 3. 자, C 마이너 6 그대로 이렇게 누르시고 그 코드 아시죠? 5 4 3 5 2 4 3. 그다음 G 6 4 3 6 4 3. E 마이너 역시 6 4 3 6 4 3. A 7 5 4 3 5 2 4 3. 그러니까 루트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만 치시면 돼요. 대파시면 D는 5번 줄이니까.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여기서 일단 그럼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이제 파트 1이 끝났을 때 A다시 끝났을 때 B 파트부터는 눈을 떠보면 이란 부분부터는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나오죠. 시인의 마을에서도 쓰이고 여러 가지 편에 쓰여요. 그러니까 코드가 쭉 같은데 하나씩만 변화를 줘서 약간 그 독특한 느낌을 내는 G. 이때는 4번 줄이 이제 변화가 돼요. 4번 줄 1플랫 눌러주고 오그먼트 그 다음에 4번 줄 2플랫 G6 G7 새끼. 자, 다시 이렇게 G, C,
오그먼트 4번 줄 1플랫, 4번 줄 2플랫 로 G6, 4번 줄 3플랫 G7, 그 다음에 C, E마이너 6번 줄 6, 4, 3, A7, G, 뭐 그대로 하십니다. B7도 역시 5번 줄이 되죠. 5, 4, 3, 5, 2, 4, 3.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요 코드대로만 하시면 대입만 그대로 하시면 돼요. 스리핑거는. 자, 하지만 스리핑거 보기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를 연주하고 있는지 오른손이 반드시 천천히 정확하게 줄을 거는 음을 정확하게 거는 양을 손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반복 연습을 하셔서 손의 감각이 완전히 올 수 있게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서 기타 치셔야 돼요. 보통 악기라는 게 반복 연습이 중요하지만 그냥 반복하실 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아, 난 분명히 이렇게 치고 있다. 모든 줄을 살에 걸었을 때 오른쪽 손에 줄을 얘는 이만큼 걸었으면 밑에도 똑같은 양으로 그만 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같은 음량으로 소리를 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친 김에 자 이제 스트럼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스트럼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그 스리핑거 주법은 다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자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드려볼게요. 단단업 업단업 단단업 업단업 단단업 업단업. 자 이때는 안 치는 부분이 손을 움직여야 돼요. 다안단업 업단업 다안단업 업단업. 그렇죠. 리듬은 똑같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치는 부분만 다아다다아다다다다. 그렇죠. 다읏다다읏엇다다 이렇게 다안단업 업단업. 그럼 이거는 자 코드를 한번 자 요건 따지고 보면 칼립소랑 똑같거든요. 다만 칼립소처럼 악센트를 넣지 않고 얘는 악센트를 앞부분 한 번밖에 안 나요. 이렇게 처음에 뒤에까지 넣게 되면 칼립소처럼 넣게 되면 진짜 이상한 칼립소 리듬이 돼요. 무슨 교회 음악 죄송합니다.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교회 반주할 때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찬양이다 보니까 크게 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게 치셔도 맞지만 실질적인 리듬 자체는 조금 이렇게 약간 달라지죠. 그러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그렇게 치지 마시고 그냥 앞부분만 악센트 있게 일반 칼립소 리듬하고는 다르게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칼립소는 리듬이 중간중간 들어가면은 그냥 앞부분 한 번만 들어가요. 강냥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리고 59마디 60마디 보시면은 E마이너에서 날아가고 싶어 마지막에서 섹션이 들어가요. E마이너에서 처음에 E마이너 개방현을 잡지 마시고 E마이너가 5번 줄 E플랫 4번 줄 E플랫이니까 이걸 아예 손을 띄시고 치시고 나서 누르는 거예요. 다웅다다 이렇게 오른손 피킹 없이 그냥 이것만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햄머링으로 대신 리듬을 지키셔야죠. 다웅다다 이렇게 되죠. 아, 다우다 다우다 다당이 되지. 어떻게 되냐면 다운 하고 다운 다시 또 다운 다운 다운. 왜냐하면 중간에 업이 되게 돼 있어요. 다시 다운 단 다운 단 다운 단 다운 단 다운 단 다운 단 다우두 다우두 다다 마지막 부분만 단업 마지막 부분만 단업 되겠죠. 다우두 다우두 다다 되겠죠. 다시 이게 두 번이 되겠죠. 다시 나도 따라가고 싶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주 파트가 끝날 때도 마찬가지로 맨 끝날 때도 다우두 다우두 쫙 끝내주면 원래 원곡은 페이드아웃이 되지만 너무 저희는 그렇게 하긴 그래서 좀 그냥 그걸 확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 끝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제 스타일로 만든 거니까 아무튼 그렇게 페이드아웃 없이 그냥 그렇게 바로 끝내는 걸로 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만 중요한 섹션은 딱 그거예요. 그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일단 처음에 스리핑거 주법 패턴 줄 번호에 따른 6번 줄이니 루트냐 5번 줄이 루트냐 4번 줄이 루트냐 하고 세 가지 반드시 구분하셔서 특히 4번 줄이 루트일 경우에는 중심을 5번 줄 칠 때는 똑같이 손의 중심을 한 가지씩 아예 내려서 거기서 그냥 그 모양이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스트럼은 칼립소랑 똑같지만 악센트가 앞부분 단단업 업단업 단단업
단어 공피킹 반드시 안 치는 거 모양 그대로 리듬을 유지해가면서 자 그리고 60마디의 E마이너에서 햄머링을 이용해서 이거 분명히 잊지 마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면 요 노래는 뭐 굳이 뭐 다른 걸 특별히 넣어서 할 건 없을 것 같으니까 요 정도로 연주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주하십시오. 고맙습니다.